저는 일단 사진을 재료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원주라고 합니다. 흔한 말로 테이블 위에 놓아져 있는 두루마리 휴지를 봐도 그때그때 그때 그게 어떻게 보였는지 다르고 돌멩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것이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피사체? 그러니까 뭔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니는 어떨 때 셔터를 누를까? 이 밤하늘에 별이 빛나려면 어두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빛을 잘 보려면은 충분히 이제 어두워야지 빛이 보이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우리가 다그 자리에 있는 거 알지만은 낮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요컨대 이제 저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데 좀 끌리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 혹은 이게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서 그냥 묻어두려고 했던 것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 우리가 살아야 했으면서 기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 하는가 봐요. 어쨌든 좀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거나, 혹은 자기가 알고 있었거나, 혹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잊었던 것들을 다시 환기하게 함으로써 다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다시 조그마한 한 걸음을 옮기는데 약간이나마 힘이 보탬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거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표현의 형식미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제 그거를 구조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이물감이라고 하는 거.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 근데 그거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게 되게 기묘한데 그와 동시에 지역민 입장에서 봤을 때아 그래 이게 소동 같네. 그리고 이게 소동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익숙함과 기묘함의 그 진폭을 동시에 이제 좀 만족하면은 그래도 외지에서 온 관람객이 봐도 그리고 현지의 관람객이 봐도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는 정서적인 어떤 진폭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일단 이거는 이제 소재라고 해야 되나 어떤 만드는 방법론, 문법에 관한 거고 뭐 주제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 뒤에 이게 이제 제 서문을 썼는데 이 서문이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업을 전체를 한 서문을 보기 전에 먼저 작업을 보고 나서 서문을 보고 서문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봤었을 때 느낌을 아마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국리를 좀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같은 문구라도 아마 사람에 따라서도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이 작품을 실제 관람한 이후에 따라 가지고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제를 하나의 언어로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거는 그거는 좀 되게 섭섭한 얘기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하진 않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서문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느꼈었을 때, 봤을 때, 와닿는 그것이 이제 주제로 형태가 각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라는 좀 궁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